옛날 중국의 초나라에 무기를 판매하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에 가서 자기가 들고 있는 창을 보여주면서 이 창은 모든 창 중에서 가장 날카롭고 견고해서 못 뚫는 방패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방패를 든 다음에 이 방패는 세상에 어떠한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완전한 방패입니다. 이 방패를 사세요. 그 말을 든 구경꾼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을 가지고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찌르면 어찌 되겠소? 그러자 그 사기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명한 고사성어 모순이라는 말이 나오죠. 창모 방패순입니다.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두 개의 명제가 동시에 참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모순인데 현실적으로는 맞는 것, 그것을 가리켜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정답이요. 저 사람이 볼땐 저게 정답입니다. 이 정답끼리 부딪힙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보다 더 높은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논리와 지혜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린단 말입니까?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는 이삭인 누군가를 질문합니다. 원래 나에게 없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죠. 그런데 그를 바치라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너에게 후손들을 줄 것이라고.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이삭을 통하여 너에게 후손을 주라고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런데 그 이삭을 다시 제물로 바치라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는 결심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모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으니,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순된 명령 앞에서 가졌던 그 갈등, 그리고 그것을 내림누르고 순종한 그 놀라운 사건을 분석해서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명절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면 보통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공포와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고 그를 죽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모순된 하나님의 명령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릴 거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음을 내가 보았나니 너의 경외함을 보았나니 멈추라 하시고 양 한 마리를 주셔서 대신 제사하고 아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그 후에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가? 놀라운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새롭게 만납니다. 좋은 부자 관계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만난 부자 관계가 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순된 명령 앞에서 네 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아멘이란 말 있죠. 아멘이란 말. 이 아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진실, 참됨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용어가 인간관계 속에서 확장이 되어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한 말을 아멘 그러면 정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 말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 용어가 돼서 기도할 때 아멘 그러면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은 긍정과 동의를 의미하는 입술의 언어에서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는 언어로 확대되고 마침내는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맡기고 헌신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말로 확장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특별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멘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떠난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편지 왜 보내냐? 하고 반발하고 있고 율법주의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의 약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내가 곧 너희들의 얼굴을 직접 보겠다, 너희들을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해놓고 가지 않았어요. 그걸 두고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양반 온다고 하고 안 오는 사람이야.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인격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바울의 말을 가지고 비난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가 전한 복음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으로 확대가 되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을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약속하고 가지 못했던 이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자기의 약속이 허투루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을 설명하는데요. 먼저 우리 15절에서 17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로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라고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먼저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계획성을 얘기해 줘요. 그는 충동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갈 계획을 내가 어떻게 세웠냐 하면은 그 코스를 다 얘기해 주죠. 15절에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에 있는 거거든요.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어디로 이르렀, 어디에 가겠다는 거예요? 고린도로 갔다가, 그 다음 16절 너희를 지나서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너희에게로 가서 고린도로 갔다가 거기서 너희의 도움으로 어디로? 유대로 가겠다고 하는 코스를 상세하게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결코 경솔이 하지 않고 치밀하게 다 생각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두 번째 17절인데요. 17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나는 육체를 따라 경영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논리와 판단만 따라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또한 물었다는 거예요. 나는 철저히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이것이 내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간절히 묻는 마음으로 질문했다는 거죠. 여기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요. 예예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게 뭐냐면은 대접 삼아서 거절 못하니까 내가 한번 갈게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 안 갈 거니까 이렇게 입으로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갈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의 간다는 그 말은 참으로 진실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8절인데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인데 그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네, 알았습니다. 저도 계획했고 하나님도 가게 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예스하고 너희들에게 가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투루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약속을 했는데 가지 못하게 됐어요. 왜 안 갔느냐는 거예요. 그럼 19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나하고 디모데하고 실로아노가 말이지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쟁이냐? 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막으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 앞에서 아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도 바울 자체도 당황스럽겠죠. 왜 막으시는 거지? 그래서 깊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막으시려고 하는가? 그리고 깨달은 게 23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랬어. 내 생각에는 말이지 하나님이 더 높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너희를 아끼려는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뭘 아끼냐면은 당장 약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돼서 달려가면 바로 그들을 잘했다 못했다 심판하고 잘못한 사람 벌주고 그래서 사건을 손대면서 복잡해지고 상처를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가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뉘우쳐서 돌아오게 된다면 너희의 마음에도 위로가 될 것이고 교회도 덕이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갈 마음을 주셨다가 막으셨다는 거예요.
24절에 더 잘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믿음을 주관하려는 게 아니다. 너희의 믿음을 이래라 저래라 흔들고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을 도와주려는 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당장 가면 너희들을 주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결정하고 흔들어댈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뭐가 되냐?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냐? 그러나 가지 않고 기다리는 중에 너희가 깨닫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온다면 맞아 잘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였어. 하나님은 너희들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그래서 칭찬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들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깊은 뜻이 있어서 우리를 가는 것을 막으셨다고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하고 가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을 발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걸 느끼면서도 밀어붙여서 나는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내 생각에는 모순인 것 같아도 더 높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어질 때에 나는 아멘으로 신앙, 아멘으로 수용하는 것이 내 삶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가라고 하는 것 같아서 가려고 했지만 나중에 막으신다는 걸 느끼면서 나는 내 모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높은 뜻에 아멘 아멘 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즉 나는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멘의 신앙의 모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1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의 모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멘 하셨다. 이 땅에 오실 때도 아멘.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아멘.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라 할 때도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멘 외의 말씀이 없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언제나 아멘만 하셨다. 그 아멘 신앙의 결과가 뭐냐? 20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의 결과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우리들은 아버지 앞에 언제나 예, 아멘만 했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아멘을 할 때에 여기 22절을 보시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같이 봉독하시죠.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멘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아멘할 것 같아요? 못해요.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붙잡아 주실 때 아멘할 수 있는 그리고 아멘할 때 그 아멘을 성취하는 분도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내 논리와 내 판단으로는 말이 안 돼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신 건 분명한데 내가 볼 때는 이건 영 아니에요. 복을 준다고 해놓고 왜 이런 악화되는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죠라고 왜 그렇죠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예스일 뿐이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다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되느니라.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타임지에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미국 감리교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아주 목회도 잘하셨고 그래서 감독의 피선이 됐어요. 감리교 목사님 중에서는 목사 중에 가장 높은 계급이 감독이거든요. 근데 감독의 피선되고 다음 날 사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감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인도 선교사로 부르신 거라 해서 인도로 선교사로 가버립니다. 인도의 간디가 가장 존경했던 선교사죠. 그분이 한평생 가장 위로를 많이 받고 붙잡았던 말씀이 오늘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선교지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내 앞에서는 취소되는 것 같아도 아니다. 언제나 아멘이다. 이루어진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언제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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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러던 그분이 69세 때 은퇴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서 쉬고 있던 어느 날 새벽 2시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요. 그리고 아침 7시에 발견이 됩니다. 몇 시간 동안 마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5시간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채로 홀로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온몸이 마비가 되었는데 머리는 또렷한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대로 아무도 발견 못하면 나는 죽는다 하는 생각이 가슴에 탁 들어오는 순간에 그가 한평생 가장 사랑했던 성경 구절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나는 언제나 아멘하며 살아왔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아멘이지 다른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멘, 속으로 아멘,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마비된 그는 보스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치료될 것을 믿고 간호사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간호사님, 아침에 나를 만날 때 굿모닝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해 주세요. 나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6개월 후에 전신마비가 되었던 그분이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은퇴했던 69세의 노인네가 다시 재헌신을 해서 인도 선교사로 또 가서 20년을 더 사역하고 89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아멘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는 아멘합니다만 실제로는 아멘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 눈앞에 나타난 상황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상식과 판단으로는 모순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나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정한 아멘은 신나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마음의 대답을 들었어요.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신나서 하는데 아멘 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신나서 했겠어요? 하나님, 아들을 바치라니요? 제 손으로 아들을 죽이라는 말입니까? 어찌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진정한 아멘은 눈물 속에 나오는 여러분은 눈물 흘리면서 아멘 한 적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멘은 성령께서 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아멘에 대하여 성령께서는 반드시 성취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의 가계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막으신 것은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분이라서가 아니고 너희를 위한 거다. 너희를 주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믿고 바울은 가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뭐냐? 기다리는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은 깨달았어요.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 우리가 잘못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왔어요. 24절 마지막 부분을 읽읍시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때 당장 달려가가지고 막 흔들어댔으면 그렇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막으심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했더니 혼란과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의 결과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아멘한 사람의 믿음은 온전해지는 거다. 아멘합시다. 때로 지도자들은 문제가 보일 때 당장 달려가서 손 봐주고 말해주고 싶지만 어떤 경우는 모르는 척하고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방관이 아니고 기다림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다려주면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서 질서가 잡히면서 문제가 해결돼요. 보일 때마다 달려가서 왜 그렇게 했니?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빠져. 이렇게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면 공동체가 약해집니다. 저는 가끔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아무개가 이런 일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막 달려가서 얘기해줬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냥 씩 웃고 대답을 안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수습이 되면서 서로가 성장하거든요. 일이 있을 때마다 달려가서 간섭을 하고 믿음을 주관하면 수동적이 되고 나중에는 결정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결정장애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을 알아도 이런 일이 있었다며? 하고 먼저 묻지 않고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그분이 자기 입으로 말할 때까지
안 하면 좋고 말하면 그때 아 그래요? 하고 처음 아는 것처럼 그리고 기도하던 대답을 주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조언을 받을 준비도 안 됐는데 가서 흔들어봐야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가서 간섭해서 옳고 그름을 말해주고 싶지만 너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고민하면서 풀어갑니다. 지금 나설까? 말할까? 아닙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벌 주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죠. 잘못한 거 알면서도 하나님은 기다려줍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면 잘했다. 잘했다고 환영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아멘하는 것은 당장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멘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 그 아멘한 사람의 믿음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네 논리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하는 마음,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살라.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아멘의 신앙을 주소서. 아멘의 결과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못한 이유, 그 비난 앞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신앙의 스타일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아버지께 아멘했듯이 나도 치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약속했지만 막으실 때 아멘하였다. 아멘의 결과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요란할 때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아멘하게 하시고 그 아멘의 고백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통해 구원하기 원하시는 태신자의 이름을 생각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3월 한 달을 통하여 영혼 사랑 훈련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 구원하기 원하시는 태신자의 이름을 묻고 그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그 이름을 가지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한 달 동안 지내왔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름을 써서 주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태신자의 이름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혼란을 잠재우시고 우리의 갈갈이 찢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소서. 좋은 지도자를 뽑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성도들이 아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 나가는 이 현실 속에서 너무도 갈팡질팡하며 헤매고 있습니다. 깨어진 우리의 마음,
모순된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명령 앞에 아멘하는 교회가 되고, 인간의 뜻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이 결코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판단과 명령에 아멘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모순을 넉넉히 극복하는 아멘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멘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가 알게 해주시고, 때로는 당장 가서 말해주고 싶지만 더 아름다운 결과가 있음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를 모든 조급함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현실을 아멘으로 받는 믿음을 더해주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